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참으로 무능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미련한 종 섰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잘하시오니 오늘도 십자가 뒤에 오늘도 감춰주시고 예수님 보혈로 흠뻑 적셔주셔서 인간의 모습은 떠나가고 오직 주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고통과 또 시련과 아픔을 안고 온 귀한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병든 육신 갖고 힘겹게 몸을 이끌고 왔다면 주님께서 또한 고쳐주셔서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영육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 일도 저도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어떤 모임 안에서 하지도 않았던 이야기를 마치 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고 그것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들은 것입니다. 억울했고 또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해볼까 하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그 모임 안에 좋은 선배님이 계셨는데 그 선배님이 저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사람이 품고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문 목사님이 큰 사람이니 문 목사님이 품고 가시면 평화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큰 사람이라는 얘기에 쓰러져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사실 다 드러내고 그 사람의 잘못 낱낱이 드러낸 들 이게 뭐 이기는 게 지는 거라고 우리가 뭐가 평화가 되겠습니까? 잠시만 참고 지내면 다 평화로울 텐데 조금 참읍시다 해서 아주 잘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그렇게 지혜로운 선배님이 없었더라면 아이고 그걸 참어? 그걸 왜 참어? 가서 따지지? 그거를 막 여러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매장을 시켜버려야 돼. 이렇게 저에게 충고해주는 선배였다면 저는 참으로 지저분한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 망가진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과 제가 비교해 보니까 제가 그분보다 큰 것은 키밖에 큰 게 없어요. 하나도 큰 게 없어요. 그냥 억울했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 보니까 커서 큰 게 아니라 품어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정말 사람 잘 만나는 게 복이고 내게 좋은 가르침을 주는 선배 만나는 거 복이고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그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안고 가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게 복이냐? 좋은 선생님은 너 왜 성적이 이거밖에 나오지 않았어? 너 공부 이따위로 할 거야? 하고 매질하고 혼내는 선생님만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지적도 해야 되겠지만 틀린 문제를 가지고 격려하고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생님이 정말 좋은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그 선생님을 만나면 그 학생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이 병원 가도 저 병원 가도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 병원 갔는데 그 병을 딱 발견해 줬어요. 당신 이 병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따지고 들어요? 아니 이 병원도 괜찮다 그러고 저 병원도 괜찮다 왜 선생님만 나에게 병이 있다 그럽니까? 선생님 이상한 사람이네요 하고 떠나가면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내 병을 지적해주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입니다. 의사 선생님이라고 어떻게 좋은 얘기만 하고 싶지 다 싫은 얘기 하고 싶겠습니까? 당신은 정말 가망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뭐 의사 선생님이 하고 싶겠어요? 하지만 해야 좋은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병을 조금이라도 호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약을 쓰십시오, 하루에 약을 몇 번 드십시오, 이런 음식은 절제하십시오 하고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야말로 얼마나 좋은 의사 선생님입니까? 그래서 좋은 의사 만나는 것도 참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그렇다면 정말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예언의 말씀은 그들에게 뼈에 사무치는 고통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죄 때문에 당신들은 망할 것이요 이 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그들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생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거짓 스승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우리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겠습니까? 안심하십시오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귀에 들어왔고 그들의 말을 선택을 했어요. 이 외로운 외침을 외치는 이 선지자의 말을 거역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이렇게 고통의 세월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항상 다수가 옳은 건 아니다, 대중이 옳은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 돼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들이 어떤 중요한 문제 풀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법적인 것이라든지 어떤 상황을 우리가 배우려고 할 때는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 이건 이렇게 해 다 이렇게 한수 가르쳐줄 때 그것에 따라 했다가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 법을 가장 잘하는 전문가를 만나서 이 법적인 게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동네 사람은 당신이 다 이길 거야 100% 승소할 거야 했지만 변호사 만나니까 안 된다는 거죠. 왜? 법은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다수결로 법이 이게 재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군중이 항상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은 세상 철학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해도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줄 알아야 이게 진리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이 복을 받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수결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거짓 선지들의 말을 쫓았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정말 참 안타까운 부분은 선지자의 예언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언을 잘못 선택한 것이 큰 죄였다는 거죠. 이사야가 선지자가 그들에게 예언했던 그들의 참혹한 것은 1장 5절부터 8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삽켜뒀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여러분, 얼마나 참혹한 현장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이 고통을 고스란히 다 경험했습니다. 정말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것이 없습니다. 토지는 다 황폐하게 되었고 집들은 다 불에 탔으며 성읍은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는 목전에서 이방인들이 침략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끌고 갔습니다. 이제 겨우겨우 남은 조그마한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던 그들의 죄악의 결과였기 때문에 원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은 징조가 왔을 때, 그런 전쟁과 고통이 왔을 때 그들이 깨닫고 아 우리가 선지자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회개했더라면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들은 어떻게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했냐면 이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했습니다. 자기들의 참모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동족 유다를 치기 위해서 아람과 연합을 합니다. 우리 민족을 치기 위해서 다른 민족과 연합을 하고 그 고통을 당하는 또 유다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아스로하고 또 동맹을 합니다.
거기에 조공을 바쳐가면서 이스라엘을 좀 막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들입니까? 각각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해야 이 민족이 구원받을 텐데 각각 이 세상의 권세들을 결탁하고 그들의 힘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두 나라가 다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과거 이스라엘의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오늘도 반복되는 역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항상 말씀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내게 다가올 때 내 죄악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너는 이런 부분의 죄인이야, 넌 잘못했어 라고 강하게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가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가 뭡니까? 벌과 책망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이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서대로 온다면 하나님이 나의 죄악을 말씀 가운데 지적하실 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때 내게 지적하는 강한 말씀이 올 때,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을 때 이 깨달음을 내가 빨리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데, 회개로 나가야 되는데, 뭐 보통 사람이 다 그런데, 뭐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인이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아니 뭐 내가 아는 뭐 장로님 목사님들도 그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다수결에 의해서 보통 보편성을 향해서 나간다면 그들이 멸망당할 때 우리도 같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품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 원천 가족들 모두에게 환난과 근심보단 축복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 끔찍한 예언을 한 후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정말 이 들으라고 증인을 세워놓고 말하는데요, 두 가지 큰 죄악을 지적하는데요, 이 죄악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첫째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도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양육한 아버지다. 내가 너희를 양육한 아버지인데 너희가 감히 내 말을 거역했구나 하는 거죠. 여러분, 거역해야 될 그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고 십자가 지신 분.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모세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고 불과 구름 기둥을 인도하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만나 매출하기로 먹여주시고 짓지 않은 집을 짓게 하시고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바로 그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말보다 들어야 되는데 거역했다는 겁니다. 왜 거역했습니까? 듣기에 싫으니까. 듣기에 싫으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 대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합니까? 부모님은 늘 책망하고 지적하시고 그러는 분이죠. 왜 그래요? 부모니까.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가장 많이 희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말해주지 않으면 누가 말해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들을 때는 아픈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들으면 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마땅히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싫었던 거죠. 그래서 달콤한 얘기, 잘 될 거라고 위로하는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사야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너희는 짐승만도 못하구나. 짐승만도 못하구나. 이사야 1장 3절에 서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짐승만도 못하다. 이 거역이라고 하는 뜻, 단어의 뜻은 우상 숭배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1장 그 후반절 끝으로 갈수록 계속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역,
우상숭배, 상수리나무 이런 재물 그러니까 이 영적인 간음을 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세상 물질과 권세와 쾌락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너희는 짐승만도 못하구나. 얼마나 마음에 우리가 자극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명예와 쾌락과 우리의 자랑들을 쫓느라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어떤 아주머니인데 동물을 굉장히 많이 길러서요, 집에 동물이 가득 찼어요. 뭐 별거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소나 말 이런 것만 없고 다 있었어요. 하여튼 뭐 고양이 뭐 조그만 뭐 또 애완견들 뭐 수십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왜 이렇게 많은 동물들을 집에서 기릅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분이 했던 얘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습니다. 측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네들은 저를 배반하지 않거든요 그랬어요. 얼마나 세상을 살면서 많은 배반을 당했으면 상처가 돼서 사람과 상종하지 않고 짐승하고만 지내는 거예요. 얘들은 나를 배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옛말이 생긴 것 같아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그래서 요즘 맨날 그래서 왜 사람들이 염색을 하나 그랬더니, 머리 검은 거 웃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안 웃어주면 어떡할, 이게 아재 개그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고마워하고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기적을 경험한 게 신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런 간증, 저런 음성 들었다,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번에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그들이 지은 죄는 하나님을 버린 죄라고 했습니다. 한 걸음도 나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으로 부족해서 하나님을 버렸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부모를 버리는 것처럼 고려장하듯이 하나님을 이제 버려버렸어요.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하고 부르짖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니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처음 새신자가 와가지고 한 달 정도를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래요. 열심히 나오고 뭐 기도도 막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막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저분 누구야? 예수님도 처음 믿었다는데 교회도 처음 나왔던데 너무 열심히 했더니 금방 안 보여요. 그래서 왜 안 보이나 가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이제 해결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해결됐냐 그랬더니 문제가 있어서 교회 나갔는데 해결돼서 교회를 이제 떠났대요. 예. 귀에 쏙쏙 들어오는 얘기예요. 예. 주일학교 아이가 태권도 학원 끊고 교회도 끊었어요 그러는 것처럼 똑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세상 백도 없고 권세도 없고 실력도 없고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난 피할 방법이 없어요. 벼랑 끝이에라고 울부짖을 때가 여러분 인생에 한 번쯤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가 이렇게 길죠? 하나님, 오늘 이게 설교가 제게 안 들어오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이랬죠? 하나님, 우리 기독교가 이 엉망이죠? 왜 자꾸 그런 쪽만 보여집니까?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죠. 주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한 주도 교회도 빠지고 또 한 주도 교회도 빠지고 그래도 저는 불편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버렸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의 중요한 잣대는 살아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도 예배는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은 예배, 자기들만의 예배였습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 이사야 1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귀찮다 이거예요.
예배드리러는 발걸음 귀찮다. 너희가 갖고 오는 재물 역겹다.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는 예배, 그게 무슨냐? 여러분, 제일 필요 없어 보이고 비참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나를 아무도 찾지 않을 때. 아무도 찾지 않을 때.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여러분들 다 고생하시잖아요. 정말 모든 걸 다 희생합니다.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시집장가까지 보냅니다. 시집장가 보내면 끝입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도와주는데 손주, 손녀 도우미로 전락합니다. 다 갖다 줘요, 다 갖다 줘요. 그리고 나중에 다 힘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먼지까지 탁 털어가지고 자식들 다 죽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숨 끊기 전까지 마지막 통장을 갖고 있어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이 놀러 올 때 돈 넣은 통장을 냉장고에 이렇게 올려놓으래요. 이렇게 볼 수 있게. 왜? 아직은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자식들이 정말 효자는 안 그렇겠지만 부모가 더 이상 나에게 필요가 없고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순간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화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찮은 존재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원천가족은 절대로 그런 가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은,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존경받는 부모님들 되셔서 있거나 없거나 자식들이 효도하는 자녀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을 내가 버리느냐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예배를 빠진 적도 없습니다.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만나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모든 것 가졌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게 두 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버려버렸고 자기들만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형식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끝입니까? 예언서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보면 죄를 지적하시고 불순종했을 때 책망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완전히 잿더미 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은 동아줄을 하나 예비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천가정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실패를 하고 후회 많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요. 내가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걸, 내가 그때 좀 사랑을 베풀었으면, 내가 그때 이렇게 행동했었으면 참 좋았을 걸, 너무나 많은 후회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후회와 실패, 실망뿐이라 그러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죄 때문에 누구한테 원망을 회피할 수도 없는 내 죄 때문에 이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지금 나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 잿더미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희망을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사야서 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소돔과 고모라는 흔적 없이 사라진 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소망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그루터기, 거룩한 씨는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저 끝자락에서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가서 방황하면서 자기 유명할 때, 돈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다 잃어버릴 때 다 자기를 버리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다 이렇게 되지 못한 인생으로 전락했을 때 그가 주님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 하나님은 그 아버지로서 그를 품어주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절망 끝에서, 벼랑 끝에서 진짜 주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희망을 남겨두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가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룻기서가 생각이 났습니다. 룻기서를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자녀의 말륜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냥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베들레헴에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먹을 것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방법대로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래도 양식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모압 땅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한 이주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땅의 개념, 이주의 개념은 신들의 개념입니다. 내가 이쪽에 있는 신을 섬길 것인가, 저쪽에 있는 신을 섬길 것인가. 분명한 증거로 그들은 모압을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위주로 모든 일을 결정해야지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모든 걸 결정하면 낭패와 실망뿐입니다. 그곳으로 내려가서 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을 장가보냈는데 말견과 귀론도 병약하여 죽고 맙니다. 이제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두 며느리와 함께 여자들만 셋이 남았어요. 그 순간에 나오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베들레헴을 떠나는 게 아닌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이야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용납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예배보다 소중한 것이 없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희망을 가졌지만 이미 남편은 죽고 두 아들은 죽었어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마지막 희망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방 여인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남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로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 어리석은 엄마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이 많구나. 이제는 너희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너희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 땅이 뭡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던 그들이 이 엘리멜렉의 가문에 시집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지 못했으니 너희들의 신들에게 돌아가고 나는 내 신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했을 때 오르바는 떠났지만 룻은 이 나오미를 따라가게 되는데요. 룻기 1장 16절 후반부터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며느리입니까?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난 신이 바뀌었습니다. 난 내 신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 어머니를 떠나면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함께 올라갔더니 그 가정을 다시 혈통을 잇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는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 하나를 잘 붙들면, 예배 신앙 하나 잘 붙들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이 휩쓸려 살아가는 대로, 세상의 경험과 상식으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이나 탕자의 비유나 엘리멜렉의 이 가문의 이야기나 오늘 이런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의 이야기나 다 결국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영적인 상황, 내 형편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세미한 경고의 음성을 듣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병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해 줬을 때 아,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고 듣고 내가 잘 건강관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병이 크게 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징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세미한 경고의 음성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내가 고칠 거 고치고 회개할 거 회개해서 내가 큰 멸망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모든 얘기들이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내가 혹시라도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했기 때문에 내 고집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세상이 말하는 절망 가운데 속했다 할지라도 나는 희망이 없다고 단정하는 이 순간이 왔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후회뿐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희망을 여러분께 남겨두셨습니다. 그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드셔서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치유와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공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